젊음과 활기가 가득 찬 이대앞 신촌의 한 영화관. 이곳에서 얼굴의 유기단이 촬영 준비로 한창 분주하다. 과연 오늘은 어떤 촬영을 할까? 저기 멀리 보이는 남자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민섭 감독이다. 사실 오늘은 이 감독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바로 첫 연출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조금 긴장이 돼 보인다. 아무 생각도 없고 가고 빨리 찍어야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깝스가 도착하고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다. 레딩 액션. 애미야, 아이 뭐 전화 통화를 그렇게 재미없게 하냐? 아이 또 놓친 대로 바닥 내었느냐? 첫 연출인 만큼 이 감독은 참 열심이다. 네, 중에 네 분은. 그런 이 감독을 지켜보는 선배 감독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 회사에 기대 주고. 처음이지만 마지막입니다. 과연 이 감독은 오늘의 촬영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을까? 저 이거 30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같은 샷이에요. 아니 그 프레임 수 30으로 네. 찍으면 상관없는 거. 그런데 촬영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0으로 편하게 하셨잖아요. 조금 더 빠져서. 자꾸만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이 감독이 다소 당황한 모양이다. 아니요 지금 예감이 좋지 않다. 긴장한 탓인지 자신이 짠 콘티마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그 가위바위보 하기 전까지는 좀 진지한 톤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의 소신과 확신이 그치. 흔들리고 있다. 바스트로 가면 어떡해? 바스트는 그럼 그렇게 갈게요. 이 감독은 바람 앞에 모래성을 쌓은 듯 불안하다. 헛! 오케이입니다. 당황한 탓인가? 헛, 네, 이 감독이 자꾸만 오케이 사인을 남발한다. 헛, 네, 오케이입니다. 헛, 네, 오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26일. 오케이 엄청 잘 주시네. 이 감독에 대한 믿음이 좀 막 하시는 거 아니죠? 깨지려 한다. 지켜보고 있던 신 감독과 서 감독은 후배가 참 걱정스럽다. 신 감독이 서 감독을 조용히 따로 불러냈다. 긴급 대책이라도 마련하려는 걸까? 액션 하면은 바로 이제 같은 시각 이 감독은 촬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게 그거지. 격렬하게 떨리는 이 감독의 팬 끝에서 왠지 모를 이 감독의 모습이 보인다. 급기야 서 감독이 사람들을 동원해 이 감독을 격려해 본다. 이 감독이 다시 오케이 사인을 외치기 시작했다. 컷! 네, 오케이입니다. 컷! 네, 오케이입니다. 컷! 네, 오케이입니다. 컷! 네, 오케이입니다. 한동안 평화롭던 촬영장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오케이는 쏟아지는데 촬영이 자꾸만 지연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촬영 감독이 직접 나섰다. 그때그때만 얘기를 해줘. 네.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 조금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만 잘 체크해가지고 네. 얘기만 해주면은. 자연광일 때 끝내야 되는데. 한편에선 신 감독이 촬영장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잘 나오고.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속이 타는 사람은 바로 신 감독 자기 자신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을 믿는 걸까? 이 감독은 이 상황을 웃음으로 무마하려 한다. 되게 많이 웃으시고 하시던데. 이 판국이가 웃기라도요 지금. 그것도 미친놈 마냥 웃으면서 말이다. 참지 못한 신 감독이 이 감독을 따로 불러냈다. 신 감독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택시 마봐.
어떠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부르는 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고야.